민준형 생일 언제죠? 아씨 1월 15일. 오 우연 아 저희 준호 생일. 1월 25일. 오 어? 왜? 떡볶이. 떡볶이는 확실히 맞. 난 저거는 우리 멤버가 무조건 맞출 거라고 생각했어. 투피의 컴백. 누구 큰 똑같아. 어. 우와. 우와 이거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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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야. 아니. 야 눈풍이. 오케이 오케이. 야, 아, 야 일어나야 되니까 야는. 적당 오! 맞네 야 아, 역시 적당 잠시만 너희 자 나의 취향은 A 불은 라면이다 B 얘기하는 거 꼬들꼬들한 라면이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요즘은 이래요 하나 둘 셋 나의 취향은 A 우와 예스 불은 라면 나 왜냐면 원래 우영이 꼬들꼬들한 거 좋아했어 형 옛날에 알지 와. 옛날에 왜냐면 우영이 내 라면 끓여줄 때 그지 바로 갈게요 고민 안 하고 바로 갈게요 느낌대로 더 싫은 상황은 내 우영이는 계산하는 건 그렇게 막 그게 없어 자 가겠습니다 Let's go 저도 살짝 헷갈릴 뻔했는데 이건 바로 나올게요 네 하나 둘 셋 A입니다 그래 A라니까 A입니다 아 그래? 야. 그리고 다 같이 회식했는데 계산할 사람이 나밖에 없을 때가 은근히 있었어요 투피엠 중에서 내가 솔직히 제일은 아닌 것 같고 간다 다 됐지 야 간다 잘 나의 아는 너희들을 믿는다 하나 둘 셋 제일은 아닌데 그래 제일은 아닌데 민준이 형이 제일은 아닌데 항상 귀여운 걸 좋아해 애교를 엄청 부리거든 우리 민준이 아, 형이 틈새가 야 이거 진짜 시간 끌지 마. 빨리. 아니 요즘에 좀 바뀌었어. 아, 그래? 왜? 아니야.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바뀌었다는 거야. 그게 아니라 돼지고기에서 소고기로 바뀌었다는 거야. 그건 닭고기에서. 아! 뭐야? 야, 너 얼마 전에 우리한테 사진 보냈잖아. 생선 요리 해가지고. 야, 여기 손밥 했다 이거. 요새 바뀌었다며. 뭐 바뀐 거야, 대체? 얘 말 그대로 돼지고기에서 소고기. 아니 근데 너 얼마 전에 생선 요리 해가지고 사진 나한테 찍어 보냈잖아. 그냥 화이팅. 투피엠의 닉 쿤. 출발 드림팀부터 해서 아주 다양한 트로피 소유자. 저전 스몬스터. 예. 여기서 이제 대결을만 많이 했는데. 아 저는 진짜 속이 너무 오늘 좀. 시원하게 끝난 게 아, 초반에 첫 게임에 제가 쿤이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 자, 진짜 자, 니쿤 생일이 언제죠 정확히? 6월 24일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매년 쿤 형 생일을 6월 18일로 생각해요 네, 쿤스타 공유기사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민준이 형 생일 언제죠? 아씨 1월 15일 오 우영 아 저희 준호 생일 1월 25일 오 살짝 더듬거리긴 했는데 근데 준호가 누구지? 축하한다. 아, 고생했어. 아, 형, 왜? 민준이 운다. 너무 반가워서 운데. 나는 안 좋아. 열심히 준비했는데. 아, 열심히 준비했는데. 눈물까지 넣어가지고 준비했는데. 예전에 태균이 형한테 했잖아. 지금 한 3초 만에 끝났어. 지금 3초 만에 눈물 연기 끝났어. 아니, 내가 나오는 날인데. 여러분 역시 여섯 명이니까 시끄럽네요. 여섯 명 나오니까 오디오 물리고 쓸 게 없네요. 느낌을 받는 순간부터 그 니쿤 바로 갈게요. 니쿤. 아 니쿤 바로 갈게요. 니쿤 너무 있어 가지고요. 아 진짜 바로 가자. 바로 가자. 하나 자 니쿤 빨리 찾으세요. 자, 니쿤 바로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와! 이런 거 장호 형이 잘하는데. 아 근데 두루뭉술한 대답. 내가 이걸 좀 올 라이어가 아닐 때 잘하는 거야. 근데 라이어일 때는 와. 갑자기 사람이 바보가 돼가지고 나 진짜로 야 라이어가 아닐 때 너무 거짓말 해야 돼 근데 라이어면은 거짓말. 나는 라이어지 아 진짜 와 맞춰보자 난 피시방인 줄 알았어 근데 알았는데 근데 너 지금 왜? 뭐라고 생각하세요? 피시방 아, 지금 우리가 지금 PC방으로 생각해? 어. 그래 좋겠다. 맞췄어. 맞췄잖아. 야 중학교에서 간 거 같아. 야 너 어디서 맞췄냐? 찬성아 너 이거 어디서 확신 왔어? 나? 밥 맛있고. 왜냐하면
얘가 그 밥맛을 제일 알 텐데. 저랑 찬성이랑 그 맛을 알아요, 사실. 한 30% 여기서 완전 100% 됐지. 관심이었다. 너무 좋은 순서였다. 저기부터 갔어야 됐네. 와. 아, 준태 채팅 치지 마라. 이 와중에 채팅을 치고 있어. 아니. 뭔가 이거 하니까 채팅 쳐야 될 것 같아. 말을 하면 되는데 채팅을 쳐. 왜? 아니 많이 겹칠까 봐 나는 채팅을 하고 있어. 뭔가 태견이 형은 추러스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. 태견이 형 은근히 그렇게 안 생겼는데 디저트 좋아하잖아. 알잖아 거. 형이랑은 거의 흰색 방에 있어야 돼. 무조건 새 인테리어. 올수리. 올수리. 우리 막내 오늘 고생했어. 일로 와. 아. 그래. 어때요? 맛있네. 맛있어? 찬성이가 맛있다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거거든. 근데 우연히 수다볶음 어제 도시락 먹는데 찜닭이었나 그게? 진짜 신기하게 찜닭을 많이 남기고 밥은 다 먹었더라고. 제 국물에다 비벼 먹었을 거야. 뭐 당면이랑 파, 양파 이런 거나 먹었겠지. 얘가 어디 살이 쪘지? 아니 그게 아니고 얘가 고기 같은 거 안 먹잖아. 고기? 뭐 한 번도 없는데.